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 못했던 거랑 집에서 혼자 촬영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집에서 찍는 거랑 카메라 시선 처리가 어렵던 것 같아요.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혼자 영상을 찍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집에서 촬영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원래 치어리딩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제일 컸어요.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집에서 각자 열심히 촬영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편집된 영상도 궁금하고 다른 팀 영상도 궁금해요. 조금 떨려요. 편집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10명 영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.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겁니다. 올해는 작년보다 이래가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연습에 빠지지 않는 거? 한 하루도? 더 자주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. 2020년도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거. 공연도 좀 많이 하고 일단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박지하는군요. 제일 치어리딩 다 가르쳐주시고 제일 리더로 활동해주신 것 같아서 그거는 모두인 것 같아요. 딱히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딱히 지목을 못하겠어요. 저 이지민 친구요. 너무 약간 활동 같은 거 혼자 너무 열심히 해줘갖고 이지민이요. 이지민 학생이요. 저요. 저 멘토링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하기 어려웠어요. 다들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 주고 싶어요. 영상 찍느라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내년에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. 수고했고 내년에는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. 수고했다. 촬영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이루 화이팅! 이루 화이팅! 이루 화이팅! 이루 화이팅! 이루 화이팅!